솔직한 그래요. 제 키에 전 이 얼굴이 좀 맞아요. 괜찮아요. 전 이 얼굴이 좀 컸으면 조금 더 잘 안 됐을 거 생각해요. 제 키에 잘 맞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환 씨는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이렇게 이 키가 안 돼. 아니야. 아, 컸어야 되는 얼굴이다. 더 컸어야 돼. 더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이거. 같이 앉아서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하고 이렇게 대화해요. 그러면 같이 이제 2대1로 이제 좋은 자리를 이렇게 총각이니까 놀아요. 근데 2차 가자 하면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는 딱 맞게 일어났는데 경환 씨는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얼굴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도 왜 안 쓰시지? 오히려 이게 더 쓴 거야. 오히려 이게 그래, 이게 더 별로인 거야. 여성분들은 별로야. 여성분들은 이렇게 왜 안 서게 되죠? 왜? 저는 개그맨은 캐릭터가 겹친 걸 제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저는 독보적으로 아주 비주얼이 괜찮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키 크고 잘생긴 개그맨은 있어요. 작으면서 잘생긴 개그맨은 아직 없습니다. 작으면서 없나? 잘생긴 개그맨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작은 못생긴 애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잘생기거나, 야, 저런 친애들까 울리면 안 돼. 아, 못생긴데도 얘기를 못하는데. 조남근의 특징이 키가 꼭 못생겼어요. 그래. 저런 친애들. 아빠.